그 촉법 소년에 관해서 특히 의견이 분분한 걸로 좀 알고 있거든요. 만 14세 이하의 아이가 알고 좀 악용한다던가. 말씀대로 굉장히 중한 살인죄를 저지른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예. 2019년에 12월 26일에 초등학교 5학년 여학생인데 같은 반 여학생을 불러내서 흉기로 몇 차례를 찔러서 사망했어요. 초등학교 5학년 여학생이 중인데. A양은 피해 어린이가 자신의 가족을 험담해 이런 일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저희 무죄죠. 형법상으로 무죄죠. 일단은 기소할 수 없는 거죠. 네, 기소할 수 없고. 그럼 이제 촉법소년이니까 소년 보호 처분을 할 수 있죠. 아까 말했지만 소년원을 가려면 8, 9, 10호인데 그보다 경미한 보호 처분을 받아서 또 여러 가지 뭐 사회적 논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했듯이 범법소년의 경우에는 10세 미만은 아예 형사처벌도 안 받고 소년보호처분도 안 받거든요. 아무것도 안 받는 거예요. 근데 사건이 일어난다는 그런 경우에도 이제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어른보다 더 잔인한 그런 뭐 중죄, 살인죄 같은 걸 저질러서 이제 연령을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좀 낮춰서 형사적 처벌이 가능하게 해야 된 거 아니냐. 소년법을 폐지해라는 이야기도 많았죠. 감독도 청소년 또 아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대부분의 국민 감정과 사실 좀 가까운 편이에요. 왜 이렇게 피해당한 아이들만 고통받고 가해 아이들은 편하게 사는 것 같거든요. 오히려 피해받은 애들이 전학 가거나 뭐 이렇게 되고 지금 우리가 봤을 때 너무나 심각한 범죄들 조직적이고 계획적이고 아주 잔인한 범죄들의 경우에 대해서 연령을 낮춰서 어느 정도 처벌을 받게 하자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년범은 처벌이 능사가 아니에요. 대부분의 소년범들은 결국 그 사회로 돌아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더 건강한 사회인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교육을 시키는 게 어른들이 할 일이죠. 피해자가 용서를 하고 안 하고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피해자 의사로도 최근에 이제 학폭 미투? 네. 학폭 미투라는 것도 되게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네. 학폭에 대한 인식이 변화된 거를 반영한 것 같고요. 학교 폭력을 당했다는 폭로가 경계를 넘어서 번지고 있습니다. 학폭 미투가 확산하고 있는 건데요. 시간이 지나도 결코 잊을 수 없다는 게 피해자들의 증언입니다.